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따미 분들에게 박수 쳐드리고요. 자, 눈팅하고 계신 분들도 열심히 눈팅하시면서라도 실력을 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이번 주에 숙제 해주신 분들. 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봄 되니까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들지 않나요? 자, 봄, 따뜻한 봄 되니까 뭔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지를 만드는데 바지는 크게 세 가지를 하실 줄 알면 다 끝나요. 첫 번째가 다트가 되어 있는 원형 패턴대로 바지를 만들 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트가 없는 무다트 패턴, 청바지라든지 면바지 같은 요즘에 나오는 바지들은 다트가 없죠. 자, 세 번째는 주름바지예요. 턱바지라고 하죠. 앞에 주름이 하나 잡혀져 있는 바지. 이 세 가지만 하실 줄 알면 모든 바지는 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바지를 뜨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원형 이렇게 짧은 바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지가 원래 길죠. 그래서 기장을 먼저, 항상 원형을 가지고 옷을 만들 때는 기장을 먼저 놓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기장을 한번 놔 볼게요. 기장은 한 38 정도 해볼까요? 자, 기장을 놓고 바지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자, 바지를 끝 옆선에 맞춰서 딱 놓으세요. 놓으시고, 자, 중심을 쭉 연결시켜 주세요. 자, 위에도 쭉 연결시켜 주시고, 자, 나머지 카피할게요. 자, 다트도 카피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카피가 돼 있으면 선 연장해서 그려 주시고요. 바지 부리를 정할 건데, 바지 부리를 제가 앞에를 7인치를 놓을게요. 7인치, 3반. 7인치. 그리고 연장해 주시면 돼요. 자, 얘도 이렇게 연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선을 한 번씩 다시 잘 그려주세요. 곡 쓰는 거, 지금 곡자를 가지고 곡 쓰는 거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 림바가 뜨는 걸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따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런 식이에요. 힙 같은 경우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리를 그대로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자, 곡자를 잘 쓰시는 거 봐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긴 바지가 됐고, 다트는 마저 그려볼게요. 자, 주머니까지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하면, 이게 지금 바지가, 다트 바지가 끝난 거겠죠? 자, 다트 바지를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요렇게 긴 바지를 이렇게 만드셨죠. 자, 뒷판도 마저 해볼게요. 자, 판에 기장이 맞아야 되니까 기장을 딱 놓으시고. 앞판보다 반인치,
여자 거는 반이 있지, 남자 거는 4분의 3을 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쪽으로. 자, 보시면. 뒷판이, 앞판이, 앞판보다, 지금 이거는 제 사이즈로 뜬 거기 때문에 4분의 3. 남자 거는 4분의 3을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자 거는, 이렇게 보시면. 자, 앞판을 놓고 4분의 3. 자, 4분의 3을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은 데인데 빼내세요. 앞판은, 앞판은 다 끝났으니까. 자, 뒷판을 갖다 대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를 다 했고요. 자, 벨트 만들어야 되지. 벨트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늘 종이를 접으시고요. 자, 접으신 다음에 벨트 넓이를 1:1로 할게요. 1:1. 1과 4분의 1 놓고. 자, 뒤를, 다트를 뺀 나머지, 다트를 뺀 나머지가, 이렇게 벨트를 뺀 나머지. 자, 여기서 다트량만큼 빼주시면 돼요. 이게 뒤고, 여기가 앞인데, 여기가 앞 중심이고, 앞에는 일반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거든. 기본 다트 바지를 길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트가 없는 바지도 한번 만드는 것을 앞판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뒷판은 비슷하기 때문에 앞판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형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트가 없는 바지는 잘 보세요. 일단 먼저 다트를 두 개가 있는 걸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다트를 하나로, 이 분량은 여기 일로 보내서 하나로 합쳐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없어지면서 일로 하나 다트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자, 다트 바지는 두 개를 겹쳐주는 거예요. 겹쳐주시는 거예요. 다트가 없게끔. 자, 여기 끝부분을 딱 맞춰서 겹쳐주시는 거예요. 자, 겹쳐서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올 거예요. 다트가 겹쳐서 없어졌죠. 자, 보시면, 자, 겹치면 힙이 줄었겠죠. 힙이 원래는 이렇게, 원래 이 패턴의 힙은
구반이었어, 구반. 구반이었는데, 얘를 겹치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한 9인치 정도. 9인치 정도, 반인치가 없, 이게 적어진 거죠. 자. 자, 요렇게, 여러분. 자, 여기랑, 이게 여기랑, 여기랑 한번 이렇게 적어줄게요. 얘랑. 요렇게. 여기랑. 요게 중심선인가요? 자, 여러분. 다트가 지금 없어지는 대신 반인치가 줄었잖아요. 이 반인치를 뒤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뒤에다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앞판은 이렇게 됐는데, 앞판의 힙이 다트를 합치는 바람에 반인치가 작아졌어요. 힙이 반인치가 작아진 애를, 자, 뒷부분을 놓고, 원래 패턴대로 제가 합피를 했어요. 자, 원래 뒷판대로 패턴이 카피가 됐는데, 자, 뒷판은, 자, 쭉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힙 반인치를 뒤를 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힙을. 앞판에서 모자랐던 애를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다트. 앞에 다트가 없는 바지일 때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반인치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줘요. 그럼 허리도 반인치가 커졌잖아요. 자, 그럼 다트를 지금 1인치짜리, 뒷판에 1인치짜리 다트를 잡았던 거를 1하고 반인치를 두 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1하고 자, 1인치짜리 하나 잡고 반인치짜리 하나를 또 잡아주는 거예요. 이만큼 반인치 늘어났기 때문에 힙도 늘어나고 허리도 늘어났으니까 다트를 두 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트가, 잘 보세요. 무다트를 만들 때, 원래 다트 바지 원형 패턴에서 두 개를 허리와 허리끝.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원래 이게 다트였잖아요. 다트가 원래 두 개였으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주면서 다트를 끝과 끝을 만나게 하면서 자, 허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힙은 했더니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반인치 정도가 이렇게 보니까 한 반인치에서 4분의 3까지도 겹쳐졌어요. 자, 반인치에서 4분의 3까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 이렇게 대해서 카피를 하고, 자, 모자란 안은, 이 힙보다 줄어든 애는 뒷부분에다가 늘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뒷부분이 4분의 3이었다 그러면은 원선에서 4분의 3 정도를 늘려줘서, 4분의 3이 겹쳐졌으면 4분의 3을 뒤로 보내세요. 뒤로 보내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자, 그러면 힙의 전체적인 둘레에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앞에 있는 애를 뒤로 갔기 때문에. 자, 무다트, 다트가 없는 바지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천천히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요번에는 주름 바지. 자, 앞에 남자들 같은 경우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턱이라고 해서 주름을 잡았던 바지는 똑같아요. 다트 원형에서, 자, 원형 바지가 이렇게 있는, 잘라냈죠? 잘라내를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는 그대로 가되, 자, 밑에는 그대로 가되, 위에만 벌려주는 거예요. 자, 주름을 보통 2인치 정도 잡는다 그러면은 벌린 상태에서 이 끝과
끝이 2반 정도 이렇게 2반 정도 나오게끔 주름을 잡아주는 거야. 자, 이렇게 놓고 그려주시는 거야. 자, 이렇게 놓는데 중요한 주름 잡을 때 중요한 그게 있는 게 뭐냐면 앞부분은 웬만해서 직선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얘는 없고 얘를 뒤로 빼주는 게 좋다는 거죠. 앞에 부분은 오다 보면은 앞에가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앞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얘는 거진 5대, 직선 5대 얘 부분 이쪽 부분을 2반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양쪽을 똑같이 벌리는 게 아니라 얘는 5, 똑바로 5대 얘에서 벌려주시는 거예요. 얘에서 2반 정도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앞으로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름을 잡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각에서 이렇게 똑바로 앞에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릴 때 이쪽 앞에 중심 쪽 있는 애는 똑바로 가고 얘를 2반 정도 얘를 2반 정도 이렇게 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의 주름 바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얘랑 이렇게 똑같이 응시켜 주시고 자, 이렇게 주름바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라보면 자를 때도 자 주름이 이쪽으로 오게끔 주름이 주름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얘랑 갖다 대고 이렇게 주름에 놓고 같이 놓고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름 바지가 자 이런 식으로 주름 바지는 이런 식으로 입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름이 잡히게끔 잘라서 벌리는 거 굉장히 같이 벌리는 게 아니라 얘는 중심에 내는 놓고 이쪽에 있는 애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 분량을 바트까지 포함한 주름 분량을 줘서 2반 정도를 주름 하나를 주게 되면 모든 패턴이 이 다트 기본 원형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트 바지, 주름 바지 자 이렇게 무다트 바지, 주름 바지 자 이렇게 다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바지를 만드는 거는 제가 다트 바지로 해볼게요. 기본 원형을 응용한 다트 바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무다트 바지, 주름 바지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원단을 딱 펼쳐서 놓을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식서 푸서 잘 아시죠? 식서 푸서 바이어스. 자, 이거는 항상 까먹지 말고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바지는 대부분 이렇게 재단을 할 때 이렇게 지금 제가 놓는 방법으로 재단을 하시면 원단이 제일 조금 들어가니까 자 밑단은 1반 정도 주고 나머지 부분은 반인치로 자를게요. 자 바지 밑에 자를 때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바로 자르면 안 되고 옆으로 자 접었을 때 반인치
그러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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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게끔. Now, 바지 재단할 때 여기는 지퍼 6인치 정도 내린 점에서 1반 나가고, 자, 요런 식으로 잘라 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재단을 할 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랑 이랑 반인치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휘어서 이런 식으로 가게끔 재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바지 패턴의 중심이 여기와 여기가, 여기가 평행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바지를 여기서부터 여기 보여드릴게요. 11반이에요. 11반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1반이 나오는 데까지 이렇게, 이게 평행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평행하게끔 놓은 다음에 됐으면은 이제 미싱을 해보겠습니다. 신발에 지금 이 다리미에 막 기스나 이렇게 뭔가 붙고 그래가지고 아 했는데, 요 신발 다리미 신발을 하나 신으니까 잘 나가고 굉장히 편안하네요. 스팀도 잘 나오고 굉장히 편해. 이게 원래 공업용에서는 이 신발이 있어요. 근데 가정용 신발을 제가 구해서 써보는데 굉장히 너무 잘 나가요. 스무스하게. 이 스팀이 잘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스팀이, 스팀도 이게 일단 부드러워. 역시 신발이 신고 다녀야 되겠네요. 스팀도 너무 잘 나오고 신발이. 왜 공업용에는 신발이 있는데 왜 가정용 신발은 없을까? 제가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구한 건데, 일단은 신발 여기 밑에 풀을 묶거나 이랬을 때 닦아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벨트 만드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쿼트 할 때 많이 해보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작게끔 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벨트 만들어서 놓으시면 되고요. 바지를 박을 때 먼저 요거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바지를 왼쪽 두 개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짝을 얘랑 짝대를 먼저 맞춰 주시고요. 얘랑 얘, 얘랑 얘. 자, 다트 먼저 박아 볼게요. 자, 다트를 박았으면 앞판하고 뒷판하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갈게요. 무릎선까지 낫지를 딱 맞힌 다음에 앞판 뒷판을 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끊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박다 보면 뒷부분이 짧아요. 앞에 보다 패턴 자체가. 그래서
뒷부분은 박을 때 당겨주시면서 박는 거.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여기를 이렇게 놓으면 얘랑 작죠? 앞판이, 뒷판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땡, 여기 이렇게 늘어나죠? 바이어스니까. 늘어나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박아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짧아요. 그래서 다시 박아볼게요.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싹싹 당겨주세요. 이렇게 짧, 당기면서 가서 여기랑 딱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볼, 이렇게 살살살 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옆선도 봐볼게요. 자, 옆선은, 옆선은 위서부터 박으세요. 자, 위서부터 박을게요. 자, 앞판, 이렇게, 앞판, 양쪽으로, 자, 이렇게 박았죠. 자, 지금 잘 보세요. 이 엉덩이 쪽, 이쪽, 이쪽, 박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자, 이렇게 두 개를 박았으면 하나를 뒤집어 주세요. 자, 바지를 양쪽으로 박았으면은 하나를 뒤집어 주세요. 자, 뒤집은 애를, 자, 뒤집은 애를 잘 보세요. 안 뒤집은 애에다가 넣는 거예요. 안 뒤집은 애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세요. 자, 천천히. 자, 뒤집은 애를 안 뒤집은 애에다가 딱 넣어서 딱 맞추면,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딱 만날 거예요. 겉과 겉이, 겉과 겉이, 겉과 겉이 딱 만나면서 요 밑에도 딱 맞춰주세요. 요 밑에도 딱 맞춰주시고, 여기 딱 맞춰주시고, 요렇게 미싱을,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서 지퍼 달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박을게요. 지퍼 달리는 대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자, 여기 지퍼 여기서부터 달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박을게요. 자, 두 개를 딱 만나게끔 두 개를 딱 맞춰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딱 만날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잘랐으니까 두 개를 딱 만난 다음에 요렇게 지퍼 아까 위치 이렇게 표시된 데서부터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다 박으셨으면 뒤집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요렇게 보세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요렇게 다 박았어요. 그러면 하나를 뒤집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뒤집고 다시 뒤집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지까지 잘 데리시면 여러분들도 성공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지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해서 멋지게 바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자, 바지가 이렇게 되면 끝난 게 아니죠. 바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퍼를 달아야 되는데 뎅고라는 걸 대고 바지 지퍼를 다는 방법, 그 다음에 옆에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바지겠죠. 그래서 옆에 바지 지퍼, 바지 주머니 만드는 거. 자, 벨트 고리를 해서 벨트 만드는 것까지 이번 시간이 아닌 다음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청해 주신 따미 분들, 많은 눈팅 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